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사극의 명가라 불리는 KBS가 5년 만에 정통 사극 드라마를 내놓았습니다. 사극은 장르 특성상 워낙 많은 출연진과 제작비가 들어가는 이른바 품이 많이 드는 장르이기 때문에 좀처럼 보기 드문 드라마가 됐는데요. KBS 역시 장영실 이후 사극 제작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최근 KBS 대하 사극이 40주년을 맞이하던 2021년 마지막 달에 새로운 사극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영 전부터 태종 이방원 역의 주상욱과 아내 민씨 역의 박진희 두 사람의 호흡을 기대하는 팬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죠. 방영 이후 역시나 극중 캐릭터를 하나같이 잘 소화해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배우들을 향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태종 이방원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 역을 맡은 배우 박진희의 실제 성격과 민씨의 삶이 꽤 많이 닮아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진희의 과거 일화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명문가의 여인 민씨와 그녀의 어떤 면이 닮았단 걸까요? 배우 박진희의 모든 것을 하나씩 건드려 보겠습니다. 극중 민씨는 어려서부터 아름답고 총명하기로 유명하며 진취적이고 정열적인 캐릭터입니다. 이방원을 남편으로 맞이한 순간부터 이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힐 것이다라는 인생의 목표를 정한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은 원경왕후 민씨를 이방원의 행보에 큰 영향을 준 인물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잔잔한 여인이지만 누구보다 큰 목표와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조선건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남편을 위해 헌신한 민씨의 정치적 행보를 주목해달라 당부했죠. 더불어 민씨 역을 맡은 박진희를 한계 없는 캐릭터 소화력을 가진 배우라며 칭찬했습니다. 박진희는 자신이 연기하는 민씨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로 리더십, 지혜로움, 가문을 꼽았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민씨는 지혜로움과 해안을 가진 리더십이 있는 여자다. 그렇기에 이방원이 왕이 될 인물이라는 걸 미리 알아본 것 같다라며 태종 이방원에서의 민씨는 리더십이 있고 킹메이커로서 욕망이 있는 캐릭터로 왕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방원과 함께 계획을 도모하고 함께 처절하게 싸운다. 민씨가 궁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거다고 말해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대입에 낙방한 박진희는 재수학원에 다녔고 어머니에게 학원비를 손벌리기 죄송한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연예인 매니저였던 오빠 친구의 권유로 1996년 한국방송공사의 청소년 드라마 오디션을 보면서 데뷔하게 됩니다. 데뷔작 스타트에서 맡은 배역이 미국에서 귀국한 여고생으로 학교에서 금지된 화장을 하고 등교해 교사의 지적을 받자 뭐가 문제냐 항변하는 여학생 역할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평소 똑 부러진 언행으로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박진희의 실제 성격과 참 많이 닮은 캐릭터였습니다. 이후 현재 잘 나가는 여배우들이라면 꼭 한번 거쳤다는 여고괴담 관문도 통과한 그녀입니다. 1998년 영화 여고괴담에서 소영 역을 맡아 주목을 받으면서 TV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죠. 초기에는 휴대폰 광고 모델로 보여준 섹시한 이미지도 강했으나 궁녀, 쩐의 전쟁, 자이언트 등에서는 정의롭고 강단 있는 이미지의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2018년 2월 당시에는 임신 휴식 중이던 그녀가 드라마 리턴의 고현정 대타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고현정의 하차에 대해 말이 많았기 때문에 대타로 들어가는 건 독이 된 성배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쓰일 만큼 잘해도 잘못해도 칭찬받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박진희의 많은 팬들이 배역을 맡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었죠. 처음 배역을 맡는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부정적 여론이 우세해서 출연을 고사할 것처럼 보였으나 드라마 리턴 제작진의 간곡한 부탁으로 고심 끝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는 스스로 욱하면 빠지지 않는 편이라고 밝히며 욱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뻔했다는 아찔한 일화도 전했는데요. 과거 한 대기업 통신사의 일방적인 처사에 부당함을 느낀 박진희가 신고 전화를 했지만 직원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무시하자 욱했다고 하죠. 이후 이를 갈면서 몇 달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상대에게 항의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처럼 집요한 성격 탓에 욱해서 지난 첫사랑의 결혼식장까지도 달려갈 뻔했다는 다소 민망한 일화도 있었죠. 더불어 과거 그녀의 독특했던 취미와 취향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놀러와에 출연했을 당시 MC 김원희를 통해 그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졌죠. MC 김원희는 박진희가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산을 그대로 사서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자연을 사랑한다고 폭로했는데요.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박진희는 부동산 소유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이어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는 예전에는 외모를 봤는데 지금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이 좋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후에도 박진희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차갑게, 다른 걸 틀렸다고 하지 않는 사람, 다름을 인정할 줄 알며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꿋꿋하게 자신의 이상형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발표 당시 박진희 남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남편 박상준은 그녀보다 5살 어린 변호사 출신으로 결혼 당시엔 김앤장 소속이었으나 결혼 후 판사로 전직했다고 합니다. 이후 순천시로 발령받은 남편을 따라 순천으로 이사갔다고 전해지죠. 두 사람은 결혼 6개월 만에 예쁜 딸을 출산하기도 했는데요. 연애 시절엔 박진희의 집 근처에서 스스럼 없이 만나며 주로 소탈한 데이트를 즐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남편은 평소 환경운동과 나눔에 관심이 많은 아내 박진희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한답니다. 결정적으로 박진희의 겸손한 성격과 마음 씀씀이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죠. 박진희 보여주는 자연 친화적인 재질은 아주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대학원 전공으로 사회복지학을 선택했던 그녀는 2005년부터 3년간 매달 가양동에 있는 한 복지관에 일정 금액을 성금으로 기탁하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연말마다 직접 복지관을 찾아 결손 가정 어린이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 자신의 진심이 왜곡될까봐 공개를 꺼렸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며 알려지게 됐죠. 박진희에겐 연예계 소문난 절친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최정윤인데요. 두 사람은 SBS 예능 워맨스가 필요해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죠. 당시 배우 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대사 울렁증에 시달린다며 공통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최정윤은 아침 드라마 아모르 파티에 출연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충분히 대사를 숙지했는데도 대본을 놓자마자 대사가 기억이 안 나더라. 자괴감에 많이 빠졌다고 밝히자 박진희도 그동안 말 못한 비밀을 털어놨었죠. 그녀 역시 출산 후 3년 만에 복귀작이던 2016년 드라마 기억 촬영 당시 기억력 감퇴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외워도 자꾸 뭔가 조금씩 틀리는 거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병원에도 찾아갔었다면서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 혹시 알츠하이머가 온 게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었다고 말해 한동안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는 박진희 알츠하이머, 박진희 알츠하이머 의심 등의 키워드가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출산 후 기억력 감퇴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박진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많이 상담한다죠. 한편 2020년에는 이른바 박진희의 숨겨진 친동생이 밝혀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박진희가 해당 유튜버의 친누나라고 밝히며 화제가 된 건데요. 그녀가 친동생이라고 밝힌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휠체어를 타는 유튜버 박이었습니다. 그는 고 박찬홍 PD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죠. 2020년 12월 20일 유튜버 박이가 운영하는 미라클 채널에 이제 공개할게요. 제 친누나는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라오면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배우 박진희가 승객으로 미라클 택시에 탑승한 모습이 그려졌고 박이는 박진희를 향해 저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냐, 어떻게 된 것이냐, 누나는 왜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냐며 나 박이와는 어떠한 관계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진희는 친누나다라고 답하더니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일하면서 어른들을 많이 만났지만 내가 봤을 때 저런 어른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다라고 속내를 표현했습니다. 덧붙여 비단향꽃무라는 드라마를 통해 박찬홍 PD와 처음 인연을 맺고 작업을 하면서 아버지라고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물론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면서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말하며 감동받았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죠. 심지어 박진희의 결혼식에는 박찬홍 PD의 온 가족이 출동해 축하했는데요. 당시 박찬홍 PD는 박진희의 아버지로 소개돼
진짜 부녀보다도 더 진한 부성애의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작품 속 캐릭터를 통해 현실에서의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매력적인 배우 박진희의 이야기였습니다. 태조 이방원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민 씨 박진희의 앞으로 행보도 더 기대가 됩니다.